예,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은 상당히 좀 뭐가 좀 조금 복잡해요. 처음 읽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I have sort of a paradox. 그리고 that bears much the same relations to Russell's power paradox 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ame과 as를 제가 따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을 보시죠. 요 부분은 따로 떼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리고 as 이하도 딱 떼서 밑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두 개의 문장이 지금 이렇게 하나로 지금 합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그걸 지금 둘로 나눠서 볼게요. 여기에 the same 부분을 빼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없고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 아니죠. 이게 잘못 날라왔네. 여기입니다. 이게 와야 돼요. 다시 또 있습니다. as 부분. the same 마찬가지 as 부분도 없다고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되죠? 이게 주어이고 그리고 동사. 그리고 much the same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다 두는 게 낫겠네요. much the same relation 보충어이고 뒤에 끝까지로 보충어로 봐야겠습니다. 명사구가 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문장을 같이 보죠. 보시면은 double liar, 조르댄의 double liar paradox. 이게 문장의 주어이고 동사이고 그리고 뭔가 없죠. 뭔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to the older liar paradox. 보충어예요, 혹시. MP. 이거 이제 비교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비교구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걸 아예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죠. 그러면은 이 문장이 똑같은 대칭을 이루고 있죠. 대칭 형태가 보이시나요? 주어, 주어, 동사 같은 동사, 다음에 re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relation, C가 relation 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relation이 빠져 있으니까 요만큼이 보충어로서 C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구조가 똑같죠. 그죠? 주어와 주어, 명사구, 명사구 대응하고 있고 동사 bears 대응하고 있고 다음에 relation to Russell's Bubble Paradox. Relation to the Older Liar Paradox 이렇게 두개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비교가 되고 있는 내용이 이거란 말입니다. Relation이란 말이죠. 일릴레이션과 일릴레이션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위에 글에서 가면은 하나의 어떤 패러독스가 러셀의 이발사의 패러독스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르단의 더블 라이얼 패러독스가 오래된 거짓말쟁이 패러독스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개 같은 문장이죠. 근데 이 관계의 크기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the same 라는 거고, 그리고 비교되는 대상 예와 예잖아요. 명사구 명사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되는 대상을 생략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as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 문장 the same as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교 문장이 그냥 대충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수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되는 대상이 이전에 비교에서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비교는 뭐라고 했었나요? 절의 구성요소들 간 그죠? 또는 품사들 간의 비교이고 비교는 절과 절 간의 비교라고 했었죠. 비교는 절과 절 간의 비교는 두절 간의 비교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며 이 경우 절과 절이 비교될 때 지금 두 개의 절이죠. 위에 절이 하나 있고 밑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두 절이 비교가 될때각 절의 구성 요소들 간 같은 그러니까 S면 S들 간 보충어면 보충어들 간
혹은 품사들 간, 품사면 품사들 간에 서로 비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 두 문장의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보충어를 구성하고 있는 명사구에서 명사 두 개, 그죠? 보충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명사 두 개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두 문장 연속해서 해석하게 되면 조르단의 이중의 거짓말 패러독스가 오래된 거짓말장이 패러독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계만큼, 그죠? 만큼 관계와 같은 관계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러셀의 바벌 패러독스와 그리고 어떤 패러독스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패러독스를 내가 지금 I have a thought 하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주어,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그 다음에 동사 have a thought가 완료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구이고, 그죠? 다음에 have a thought의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전치사구예요. 그렇죠? 보충으로서 전치사구 와 있고, 이 전치사구에서 전치사는 of이고, 다음에 명사, 그죠? 명사로서 이게 명사구잖아요. 이 명사구 구성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구가 여기까지예요. 이게 명사구란 말이에요. 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해되시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은 여기 하나의 명사구로서 전치사 of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명사구에서 명사는 뭐죠? 패러독스. 관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 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용사절이 보니까 두 개의 절이 연결되어 있는 비교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비교의 두 개의 절. 앞에 있는 하나의 절 이만큼. 어디 있나요? 여기군요. 이게 하나의 절. 이게 이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절 이거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절이 두 개의 절이 각기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절 중에서 어디까지가 주절인가요? 여기까지가 주절이 되고, 주절 부분이 앞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줄이, 이 주절이 포함하고 있는 종속절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이런 비교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비교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엄밀하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재밌는 것이 이 much라고 하는 형용사죠. 양을 뜻하는, 그죠? much the same, much 부사라고 봐도 볼 수도 있겠죠. 부사로 봐도 되겠고, 지금은 부사로 보는 게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much the same relation, same을 수식하는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사가 앞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much 이런 형태입니다. much the same 이래서 much the same as, as는 접속사예요. 종속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는 대상, 두 개의 비교가 되면은 relation과 relation이 비교되면은 두 번째 반복되는 비교 요소는 생략한다는 거. 이게 생략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점을 여러분들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해법, 해결 해법 솔루션을 보기 전에 이 문제의 세 가지 부분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슈돌리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포는 이하는 부사절이죠. 부사절인데 접속사 비포가 있고 ing절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밑에 문장 세 개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아르토라고 하는 이발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대선, 여기 I tell you에 걸리겠죠? 내가 여러분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니까,
아르투 힘셀프 자신을 제외한 모든 거주자 X가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그래서 기본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죠. 대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사절. 그리고 아르투는 X의 면도를 해줍니다. 언제 주냐니까 if and only if. 만약, 그리고 그냥 만약이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only if. X가 X라는 사람이 아르토를 면도를 하지 않을 때, 그때 X를 면도를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말이 있고 그 말에 아르토라고 아투로입니다. 아투로라고 하는 이발사가 있는데 그 이발사는 자기를 면도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면도를 해준다는 거죠. If and only if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아르토가 X를 면도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X는 아르토를 면도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아르토가 X를 면도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X가 바로 아르토의 면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패러독스로 귀결되나요? 어떤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패러독스인가 아닌가?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다. Instead 대신에 제가 여러분에게 that 예라고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번에는 과거형이 와 있어요. 그죠? 과거형이 와 있습니다. 그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have의 완료 조동사에 과거 시제가 붙어 있는 게 그냥 과거 완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that 예라고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that 예가 뭐예요? 로베르토라고 하는 이름의 이발사가 있는 마을이고, 그리고 또 데디아입니다. 모든 거주자 X에 대해서 로베르트. 지금 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For any inhabitant X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로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절로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절이고 하나는 전치사구지만 역할은 이 문장 내에서 둘 다 부사라는 거예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구와 절이 이렇게 서로 바꾸가면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로베르트가 X를 면도해 준단 말이죠. If all and only if. 만약에 X가 로베르트에게 면도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만 뭐라고 해야 하나요? X가 로베르트에 면도를 해주는 경우에만 로베르트도 X를 면도시켜준다. 위의 경우와 반대죠.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로베르트가 X를 면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X도 로베르트에 면도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X가 로베르트를 면도했다는 것은 로베르트가 X를 면도했다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논리적인 패러독스로 연결되나요? 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패러독스가 됩니까? 혹은 이게 또 패러독스가 됩니까? 또한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죠? 뒤에는 뭐예요? 현재형이다. 현재형이죠. 현재형이고, 그리고 이것도 현재형이고, 그렇죠? 왜 그런가요?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는 것은,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전에 이 시점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뭐예요? 이발사와 시민들 간에 어떻게 면도해주는 메커니즘은 이 말하는 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적용되는 규칙이죠.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 시제가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Now, 이번에는 I told you that. that 이하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죠. 이번에는 또 told가 왔습니다. 자, 현재가 왔고 다음에 과거 완료가 왔고 다음에 과거가 왔어요. 그렇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말했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폴더를 쓰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과거 완료가 과거 이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가 호환됩니다. 과거 완료가 쓸 수 있는 곳에는 과거를 쓰더라도 다 무방합니다. 자, 데리아라고 말해도 가정합시다. 그 마을엔 두 명의 이발사가 있어요. 아투로와 로베르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조건, 이걸 만족시키고 있는 그러한 조건이에요. 그 above condition 저대 있죠? 컨디션자. 두 개의 조건. 요것과 요거 두 개의 컨디션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상의 컨디션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두 명의 이발사, 그러니까 아투로와 로베르토가 한 마을에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요것이 패러독스로 될까요? 이게 모순으로 될까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지, 그렇지 않다면은 왜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